여러분들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프리티 다육에서 프리티 다육 사장님과 함께 다육이 분갈이를 하는데 요건 다부대기 할 거. 요거는 사장님이 할 거. 사장님 말 다육이랑 화분 소개 좀 해 주세요. 이거는 파인노즈고요. 파인노즈. 칭찬해, 네. 칭찬해. 네. 이렇게 예쁜 파인노즈. 얼마요? 딸딸 묵은 파인노즈 14,000원에 드려요. 쌍도 진짜 전 네. 이렇게 예쁜 파인노즈 오늘 또 처음 봤네.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홀딱 반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 어디다 하시는데요? 여기요. 애은분, 애은낙분, 이 거품유약분. 이거 어울리는 거 맞아요? 아니요, 그냥 해보려고요. 그냥 나도 그러니까, 다부댁 따라서. 이렇게 뭐야? 이거 어울리는 거 맞아? 여러분 의심되시죠? 저도 그래요. 나도 제가 해보려고. 사장님 이거 매칭을 딱 하는 순간 아니 지금 이게 어울리시나요? 라고 했는데 나도 몰라. 아 제가 이거 딱 하겠다니까 너 그게 어울리니? 뭐 서로 이거 이게 어울릴 것 같니? 이러면서 우리 지금 그 다음에 요 레드베리는 여기 레드베리는 5,000원짜리인데요. 네. 너무 나 너무 좋아 이거. 이거 그다음에. 여기 4,000원짜리 분에 한번 해보려고요. 좋아요. 그럼 다부댁은 어디 할 거냐? 저는 요 예쁜 리얼 레드를 이 화분 인기 폭발. 이거 진짜. 예, 제가 이번에 가마 나왔을 때 가지고 온 거예요. 4,000원. 네. 너무 예쁘죠. 여기에다가 진짜 완전 얘는 그 소울메이트야. 너무 잘 어울려. 웬일로 머리수 적은 거 골라왔냐? 아니 나 왜 아니 사장님이 제가 영상에 머리수 많은 데를 노출을 시키면 우리 보시는 분들이 그걸 달라고 말씀 많이 하신다 그래갖고 제가 얼굴 주스를 평범한 걸로 골라갖고 옵니다. 착해졌네. 그 다음에 요거 요 애기는 코믹똥. 코믹똥. 난 얘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네. 내가 그때 코믹똥 금 팔았었잖아요. 그때 내가 예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 믿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요 토분 감자분에다가 요거 네. 저는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또 저 요거 이 멀티컬 립스틱 우리 10,000원에 판매했었고 네, 제가 맞아요. 요거를 다이소 그 보고 같이 생긴 화분에 심어놨는데 예술이야. 저는 꽃대 아직도 못 꺾었어요. 왜요? 꽃대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난 어저께 우리 동생이 바구니로 한 바구니 꽂았어. 그 꽃대가 고사리 꺾듯이. 꽃대도 시뻘겋고 네, 꽃이 맞아요. 너무 기대가 돼갖고 얘 좀 기다리고 있어. 얘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분갈이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너무 이렇게 꽂히는 그런 화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안 어울리는 화분만 찾아다니고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두고 보십시다요. 찾아다니는 것 같아. 일명 요강단지 스타일의 화분. 요강. 요강 아는 거 보니까 연식이 있구나. 그럼, 사장님, 저 애기 때 요강에다가 쉬어하고 그랬어요, 유치원 때. 맞아요. 왜 이래요? 저 유치원 다닌 나온, 유치원 나온 여자예요. 다 알아, 다 알아. 유치원 나온. 유치원에 고무신 신고 다녔다니까요? 저 고무신 나온 분이 있어. 고무신, 맞아. 나 저거 딱 보고. 아니, 세상에, 그 화분이 고무신 같이 생겼어. 근데 사장님 꽃 그 배분이 뭐 꽃배? 배. 배. 그렇대요. 세상에 너는 작품이여라. 이렇게 이쁠 수가. 둘 다 빨간색 들고 있는 거야? 네. 그 사장님의 빨강과 제 빨강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러네. 거기는 다 목대가 있네. 네. 나 왜? 요즘에 또 목대 있는 다육이 사랑하잖아요. 오죽하겠어요. 봄이잖아. 왜 또 봄에 목대 있는 것도? 네. 봄에는 목대 있는 애들, 뭐 따그리 애들 이런 애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희한하네. 네, 그 계절마다 대품이 좋을 때가 있고, 네, 이렇게 소품 애들이 좋을 때가 있고, 근데 소품 중에서도 네. 이렇게 달달 묵은 애가 눈에 들어오는 계절이 있어요. 와, 얘는 여기 새끼도 생긴다. 어머 어머 어머. 이 목대 있네, 나도 목대 있네. 어쩐지 어쩐지. 네, 제가 사장님 제가 매의 눈으로 파인로즈 삼두 아가를 봤어요. 진짜? 제사야. 그 중에서? 그거는 어디서 이렇게 딱 빼놓으셨더라고. 벌써 우리 소매 그 고객님께서 네. 찜을 하셔갖고. 맞아요. 우리 이번 주에 제가 택배가 아니 된다 하셔갖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약이 오르신다는 반응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사장님께서 부득이 우리 소매로 오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네 맞아요. 저 많이 혼났어요. 왜냐면 소매 손님도 손님인데 왜 우리는 그 다음 영상 나가고 그 다음 날 오면은 가까이 있는 분들을 택배하기가 그렇잖아요. 네, 살 게 없. 아 그리고 네. 꼭 보시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맞다 맞다. 네네 맞아요. 예 멀어도 오시는 분이 계시고 왜냐면 나는 내 눈으로 보고 사야 된다 맞아요, 하시는 맞아요, 분들. 맞아요. 그러신 분들. 근데 그것도 바람직하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택배를 받아서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보시고 사시는 게 나을 수도 그쵸,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사장님 입장에서도 편안하시고 왜냐면 네. 직접 사장님이 얘 봐라 에스라이트 다녀서 심어놨다. 귀하나가네. 그렇지. 별게 다 들었네. 와 대단하다. 혼탄 저렇게 조그만한 에스라이트 있는 오랜만에 이거 오. 가격도 있는 앤데. 그러니까 세리빌수록 더 비싸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참 이 아이 정성껏 키우셨네. 그러니까 네. 그냥 이렇게 너 호강하면서 컸구나. 편안하게 그렇게 큰 아가 아니네. 근데 귀티가 잘 흘러요. 그죠. 네. 파인노즈가 가격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파인노즈 가격 있었죠. 네, 있었어요. 그래도 인기 많았던 아가인데. 어, 그럼요. 지금도 인기 많아요. 이번에 완전 그냥 그 까망이 시리즈 하면서 파인노즈는 뭐 거의 네. 뭐. 제가 지금 얘를 이렇게 파는 아이가 아닌데 지금 파는. 오, 대단해. 나 깜짝 놀랐어. 너무 예뻐가지고. 왜냐면. 어우, 나 괜찮을 것 같아. 아이고, 사장님 다 하셨네. 사장님한테 시켜야 되겠다, 하나. 아유. 싫은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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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자, 요, 멀티가오 립스틱. 근데 이 화분이. 네. 뭘 심어놔도 예쁘더라고, 이렇게. 나그리 심어도 예쁘고, 창을 심어도 예쁘고. 그러게. 색감 매칭도 이건 이상할 내가... 것 같았는데 색감이요? 아니네. 네, 이것도 그렇고요. 네. 파란색, 뭐 갈색 다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제일 잘 어울려요. 의외다. 어, 의외죠. 네. 예쁘다. 멀티가 꼭 우리 그 전에 그거 알아? 뭐야? 보리수 나무의 열매? 어, 알아요. 그 느낌. 나는 얘를 처음에 딱 농장 가서 봤을 때 네. 보리수 따먹고 싶다 그 느낌 하나 톡 따먹었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왔잖아 그날은 얘한테 삘이 꽂혔잖아 우리 보면 이유도 가지가지야 그치 사장님 그치 다육이 데려오는 이유 천만가지도 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다육이를 사게 되는 만가지 이유에도 그냥 오늘 바람이 불어서 비가 와서 기분이 꿀꿀해서 기분이 꿀꿀해서 배가 고파서 기분이 좋아서 아주 많죠 빈정이 상해서 갑자기 꽂혀서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오늘 내 생일이야 나한테 선물하는 거야 어 그렇지 오늘 월급날이야 그렇지 너무 많아 많아 애가 말을 안 들었어 여기다 하풀이 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그 이유는 내가 다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고객님들. 아 진짜요? 네. 나는 그냥 막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수술 나오지. 월급 날한테 주는 선물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아 애가 속썩여서 애한테 하풀이 할 수는 없고 분갈이나 신나게 하려고요. 다 들은 얘기예요. 그렇구나. 저는 그게 다 맞는 말이야. 저는 다분은 왜? 나는 그냥 갑자기 그 어떤 특정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나도 저거 이럴 때가 있고 농장에 왔는데 갑자기 계획이 없던 얘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눈에 띄는 거지. 그러면은 나 얘 아는데 왜 이렇게 얘, 나 얘 이쁜 거 아는데 더 이쁜 얘기가 왔네. 그러면 또 맞아. 그리고 어머 나는 쟤는 한번 키워보고 싶네 그런 느낌 그렇지 내가 그래서 항상 뭐가 새로 나오면 사는 거야 나 그 사장님 그 마음을 나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신상품에 그렇게 제가 열광하는지 몰랐는데 맞아요 사장님하고 친해지면서 내가 신상품에 이렇게 열광해야 됐다니까요 아 그런 거야? 응 나야 나? 어 사장님이야 짠 어떡하면 좋아 세상에 이 예쁨 어떻게 할까 어김없이 또 뿌리셨어요 네 아 사장님 해줄까? 아 하지 마세요 세상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우리 예쁜이 파인로즈 꿀 발라놓은 것 같아 꿀 발라놓은 것 같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감하고 완전 한 폭의 동양화 근데 매병 같아요 체하고도 어색하지가 않네. 예쁘다. 예쁘다. 진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 같아. 우리 왜 분갈이 잘하고 나서, 야, 너 진짜 예쁘다. 막 이러면. 나 진짜 화분 선택 잘했다. 나 칭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게 어울릴 거라고 혹시 상상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쁘죠? 이렇게.
괜찮다. 괜찮네. 이게 어울릴까 하고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장님 봐 이쁘잖아요. 네. 너무 괜찮네. 감사해다 꽃꽂아놓은 것 같다. 감사해다. 나는 지금 뭐라 가려고 그러지 않아? 저기 동양화에 나오는 그 꽃한 포기 있죠. 그 얘기를 하는데 감자에다. 그러니까 갑자기 감자가 튀어나와. 감자에 꽂은 것처럼. 저 오늘 컨셉이 이런 컨셉이에요. 이번에 단지 스타일의 요거 항아리 같은 요런데. 너무 예쁘다. 예쁘다. 자, 이번 시간 프리티다이 사장님과 함께 사장님은 예쁜 파인노즈. 이 파인노즈 칭찬해. 너무 예뻐. 묵혀갖고요. 그렇게 속도 안 썩일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좋아. 보기만 해도 좋아. 그리고 아까 뿌리 상태를 보니까 네. 그렇게 묵은 것도 아니라서 네. 크게 잘라낼 필요도 없고 그냥 뿌리만 살짝 정리. 네. 그리고 저는 요 멀티컬 립스틱 제가 예전에 여러분 판매방송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고화기를 이렇게 화분에 분갈이 했습니다. 이번 시간 프리티 대학 사장님과 함께 신나는 분갈이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왜 이렇게 더듬어. 사장님 이게 찬물 언제 주실 거야? 너무 궁금해요. 초보 다이아몬드들은 얘도 지금 네. 만져봐봐요. 짱짱해. 보기만 해도 짱짱. 얘도 거의 2주 있다 주셔도 상관없어요. 2주 있다가? 네. 저는 주든 안, 얘도 저 신경 안 써. 나. 전 얘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무고 나가기 때문에요. 네. 얘는 그 기초 체력이 아주 좋은 애기. 면역력이 아주 좋은 애기이기 버틸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들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저도 줄 거예요. 네. 왜냐면 뿌리 정리를 제가 조금 많이 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저도 최소 2주 정도 지난 후에 천물을 줄 겁니다. 네. 이번 시간 분갈이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